시작과 동시에 공작가에서 추방당한 남주. 레벨 1의 능력치도 평범. 시네임이라 불리는 기프트조차 얻지 못한 범부였기 때문이었죠. 물론 개사기 능력을 가지고 있겠지? 그건 뭐 당연하겠죠. 개사몬치킨 힘숨진이었던 남주. 빛의 속도로 마물을 잡아채는 건 물론 엄청난 스킬로 순식간에 마물을 토벌합니다. 거기다 치유마법까지 사용하는 개사기 녀석이었죠. 근데 왜 얌전히 추방당한 거야? 시간은 추방당했을 때로 돌아갑니다. これで 晴れて 自由の身か? まさか 転生した先が こんな厄介な 公爵家の 息子とはね. 전생의 힘을 숨기고 일부러 추방당한 남주. 느긋한 이세계 라이프를 꿈꾸고 있었으나 약혼자였던 왕녀님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 근데 왜 왕녀님이 여기 있는 거야? 先日私はある啓示を受け取りました. 기프트의 힘으로 쓰이는 神様の 예언 みたいなものだっけ. 따라서 그 계시에 따라 이곳에 왔던 것이었죠. 전생의 힘을 들킨 걸 걱정한 남주였지만 다행히 비밀을 지켜줍니다. 어쨌든 신의 계시에 따르기 위해 말해왔는데. 오모에선이 하나스코도 나도 나이와. 웬 소녀가 마을에서 쫓겨났으니. 히카리토와 아나타노 코도다타노데스네. 아키라산. 그녀의 정체는 최강 기프트를 받은 용사. 今回 리즈様が 受けた 계시와 히카리노 시르베토나리 야미오 하라에. 요스르니 코노 유샤오 도스케로 때 코도다요네. 근데 왜 용사가 마을에서 추방당한 거야? 류타이지? 숲을 지나던 중 도망치던 꼬마를 발견한 용사. 난데모 야마니 스미츠이테루 류노 이케니에니 사레카케테 니게다시타라시. 쓰바케데 손총니 쿠와시이 하나시오 키키니 잇따라 고란노 토오리 나니모 하나시타쿠나이 余計なことはするな、だとさ. 多分 この村は竜に生贄を捧げることで 안전을保証してもらっ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 さっきの村長の反応からしても まあそんなとこだろうよ. 혼자서 용태치를 하러 가겠다는 용사였고 문제가 있었다면 この村の人たちは竜から解放されることを望んでいないかもしれないよ. それでも君は竜を倒しに行くの? あのガキに助けを求められちまったからな. だから助ける. 그냥 뭐 문을 누르다가 용을 퇴치하겠다는 용사. 그런 바꾸 없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는지 함께 용을 처치하러 옵니다. 오레와 쇼멘노 산도우카라 초조우 메사스. 근데 아렌타치와 우라미치카라 마리콘데 류우 하사미우치니 스루. 그 작전대로 정면에서 상대하는 용사. 힘을 발휘해 번개 공격을 해봤지만 거기다 도망쳤던 꼬마까지 데려온 용새끼. 마다와카라누카와자토니가시타노다. 我は人間など喰らいたいわけではない. 貴様らの顔が絶望に染まるのを見たいだけだ. 我は長い時を生きるゆえ ちょうどいい暇つぶしが必要なのでな. 개빡친 용사는 전력으로 용을 공격했지만 어째 상처 하나 없는 용이었죠. 力の差は分かっちゃいたがここまでとはな. ワールドエンド、ザンマの太刀。なぜだ。なぜ我の身に傷をつけられる。我は神に最も近しいとまで言われた赤竜王だぞ。その我がたかが人間ごときに。 그 심각에 갑다는 이 녀석. 준내졸렬하게 동료들을 인질로 삼았으니. 기가 막히게 신과 같은 존재를 처치합니다. 세키류오가 우타레타카. 하이. 유샤오 오비키요세테 시마츠스루 하즈가 카이리우치니 아우토와. 그 배후에 있었던 녀석들은 남주의 친가. 성년 왕류와 용사를 살해하고 반란을 일으키려는 계획이었죠. 소 세가즈토모 스그니 쿠비오 도도케테 미세마스요. 이마이마시 카미노 아야츠리 닌교도모 호무리 この国と神に復讐を. 이후 용사는 꼬마와 몸을 떠났고 다음 마을로 같이 이동하는 셋이었는데. 도시테모 아렌쿤이 오와비가 싫다くて. 리즈의 친구인 카지씨? 그녀에게 아렌쿤의 새로운 剣을 作ってもらおうかと思いまして. 자, 오네가이시오카나. 맡아세테쿠다사이. 이후 밤이 늦어 야영을 하는 주인공들. 은근슬쩍 무릎 베개를 해오는 왕녀였는데. 고멘나사이. 혼약자 동시나노다카라. 膝枕くらいしても良いのでは? 元婚約者です! こんな風に過ごしたのってこの世界に転生してから初めてだったな. 月が綺麗ですね. 私はリーザ・アドアステラです. これから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アレン様. これからって? そ、そ
の婚約者ということらしいですから。え？憧れていた平穏な暮らしってこういうことなのかもしれないな。다음 날 친구의 대장간에 도착했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ノエルが! リーズ様, お忘れですか? いつものあれですよ. 寝てる? 뒤이어 깨어나는 노엘이었고 무슨 사정인지 얘기를 듣는데 무리 どうしてです? 今注文が立て込んでて死ぬほど忙しいの もう剣を持ってるじゃない? いや、これは折れちゃってて 그 부러진 검을 분석해보는데 剣の全てが使い果たされて 完全に死んでる どうすればこんな使い方が 気が変わったわ 剣を打ってあげる あなたは 聖剣を超える剣に興味はある 今まで見つけ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けど ようやく見つかったわ そこまで言われたら断る理由はないよね を超える剣を打たなきゃ 한편 성녀를 쫓고 있었던 흑막새끼 베스트 페르토의 정보では 세종 전속의 고에요와 온나키시가 1人だったはず 少々探りを入れてみましょうか 따라서 남주에게 잡고 내려온 이 녀석 이야기를 나누며 힘을 파악하는데 どれほどのものかと思って見てみましたが ギフトすら持っていない出来損ないとは 아키레타모노데스. 김숨진의 능력을 쉽게 파악할 리가 없었죠. 한편 밤낮을 새어감에 만든 남주의 검, 검의 능력을 시험해 보는데. 이네. 견속, 각도, 위치, 대기각으로 캠을 振り切ってる. 역시, 아타시노메니 狂いはなかったよね. 더 강력한 마음을가 쌓기 위해 깊숙이 들어가는데 이상한 결계를 파악한 남주. 그 결계의 너머엔 팬일이 있었죠. どんな事情があるかは知らないけど、ノエルの復讐に加担する気もない。 검을 뺏어서라도 죽이려드는 그녀였지만 どうやらこの魔物フェンリルは一定以下の攻撃を無効化する結界を張っているみたいだね。通用するのは超一流の武器での攻撃のみ。例えば聖剣とかノエルだって気づいているんじゃないの。まだ聖剣を超えるに至っていないって。 결국 어쩔 수 없이 퇴각할 수밖에 없었죠. 역시 변경에는 강력한 마모노가 숨이ついて いるのだな. 누군가가 連れてきたんだと思うよ. 뭔가의 힘으로 姿を 隠していた みたいだし. 3ヶ月ほど前, 왕국 최強と 名高い 시릴 将軍が 暗殺されました. 犯人も 목적も 不明. ただ, 遺体から 首だけが 持ち去られていました. となると, 察しの通り, 悪魔による 犯行の 可能性が 高い. 奴らは得体の知れない力を使うからな。 물론 그 흑마귀 정체는 남주의 친가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악마와 손을 잡았던 것이었죠. 私たちもそろそろ動くとしましょうか。 聖女とエルフの首を取ってきなさい。 よろしいですね。 わかった。 한편 밤을 새어가며 검을 두드리고 있는 노엘. 그녀가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あなたは家事師として類いまれなる技量をお持ちのようだ。ですが我々としては少々困るのですよ。これ以上聖剣のような技物を増やされたくはないのでね。 따라서 펠리에게 살해당한 그녀였고 노엘까지 당하는 걸 용사가 구해줬던 것이었죠. 理不尽だと思った。大切な何かが踏みにじられたような気がした。彼女の努力を剣に捧げ続けてきた思いはだから。 결국 계속된 노력으로 성검을 뛰어넘은 검을 만든 노엘 복수를 하기 위해 몰래 숲으로 향했고 펠리를 공격하려 했지만 これは驚きですな 펠리르の一撃を受けてもまだ立ち上がれるとは あんたのせいであの人は 펠리르が食らってしまう前に 私に使える気はありませんか? 무기를 분석할 수 있는 개사기 능력을 가진 노엘 그녀를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었죠. 아마존의 私はこれでも情け深い方でしてね 故郷を失い行く当てのなくなった彼女を手元に置いてやったのです まあ滅ぼしたのは我々なのですがね 気道が あの世からあんたが苦しんで死ぬよ 祈っといてあげるわ はあ 残念です!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등장한 남주. 물론 이 또한 이 녀석의 계획이었고 왕녀를 암살하러 들어간 아마존의 쓰였지만. 저거마다다. 나세 미에르. 아, 姿を 消せる アマゾネスのこと? それなら問題ないよ。 予測はできていたし、 リーズの周囲一帯に インビジブルを無効化する結界も張っといたから。 何ですと? スケたちの必要はなさそうだね。 ですが、この場を私が支配しているのは揺るがぬ事実です。 政権でなければこれに傷一つつけ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すからな。 물론 이미 성검을 뛰어넘은 노엘이 만든 검, 일격으로 펠리를 처치했고 개쫄티하는 할배였죠. あの男にかけられてた霊族のギフトのようなものはすでに解除したから、もう自由に話せるはずなんだけど。 やはり王都に送還し裁判にかけるべきでしょう。 ですが、私には彼女が悪い人だとは思えないのです。 全部燃やされた。帰る場所ない。 그건 노엘 역시 마찬가지였고 듀어프인 바네사에게 주어져 대장장이가 되었기에. 私がこの子の面倒を見るわ。それで万事解決でしょ。一緒に帰りましょう。私たちの家に。 一件落着かな。 물론 아직 해결하지 못한 한 가지. 先を越されちゃったか。 余計な情報を漏らす前に始末はつけておいた。 引き続き聖女とエルフは我々で対処する。 ではこちらは勇者と大司教か。父上、大司教は私にお任せを。ほう、随分と自信があるようだな。私はあの出来損ないとは違うのですから。 그 반푼이에게 참교육 당할 미래가 뻔히 보여지는데. 뭐 어쨌든 과연 남주는 평온한 인생의 생활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반푼이라 불리던 전 영웅은 친가에서 추방됐으므로 맘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였습니다.